자신감이네 서울의 골목길을 걷다. 서울의 숨겨진 골목들을 보여드리는 채널입니다.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 두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저렇게 조그만 집은 옛날 거름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화장실일 수도 있고요. 전경을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요. 여기는 대륜사라는 곳이네요. 대륜사. 입구에 모아이 석상이 있습니다. 와, 여기는 제 상계동 사진집 메인 표지에 있던 사진 그 벽입니다. 초록색 벽. 벽이 참 이쁘지 않나요? 파스텔 톤에. 저기 파스텔 톤 벽에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있는데요. 할머니랑 손주들과 찍은 사진 갖다 드렸었는데 이따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신가? 잘 알아보실라나 궁금하기도 하고요. 자, 여기는 서울이 맞습니다. 불공 들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약사함 일심선원이라는 곳이네요. 아래로 내려가서 저쪽 건너편 꼭대기까지 올라가 볼게요. 와, 저 나무 꽃이 피면은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배경이 끝내준다. 와, 여기도 절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사진을 갖다 드렸던 곳이 여기 우체통인데. 와, 점점 체력이 방전되는 느낌입니다. 와, 여기서 보니까 한눈에 다 들어오는구나. 수많은 지붕들, 슬레이트 지붕이 되게 많습니다. 아직까지 아이고야 강아지들. 저 아래쪽으로도 동네가 있습니다. 여기는 관음선원이라는 곳이네요. 이쪽은 또 록향사라는 절이고요. 여기는 변한 거 없이 그대로네. 와, 빗물 떨어지는 지붕을 연결해 가지고 물을 받으려고 연결해 놓는 모습이 삶의 지혜입니다. 파란 대문집, 감나무도 있고. 이쪽 골목이 아까 초록색 벽이 있는 곳이네요. 은혜 사라는 절입니다.
자, 오늘은 상계동 서편 지역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골목들을 구경했습니다. 저 위쪽으로는 저번에 촬영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회전해서 내려가면은 당곡의 역이 나옵니다. 봉불사라고 하는 절인데 와, 특이하죠. 지하철이 지나갑니다. 아, 드디어 당곡의 역 도착했습니다. 4호선 종점. 시장 분위기도 나고요. 네, 오픈을 했나 봅니다. 기가 막히는데 맛이. 조금 홍차가 많이 들어갔으면 거의 원래 맛과 비슷한 건데. 배고프면 게을러져가지고 밥을 안 먹고 왔더니 와, 완전히 오늘은 힘이 쭉 빠지네.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 아, 너무 힘들다 오늘은. 자, 지금까지 사진가 민이었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가 좋아하는 계단길. 당을 보충하고 나니까 조금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와, 이쪽 골목길을 못 가본 건데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 3번 출구. 여기는 장기 두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